특강입니다. 저는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응용학과, 저희 경희대학교에서 신설했는데요. 거기에 지금 재직하고 있고, 인공지능과 비즈니스 모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앙부처 AI 도입과 활용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슬라이드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1시간 내에 끝내보려고 애를 쓰고요. 나머지 30분은 토론을 하게 되는데 아마 슬라이드가 많아서 60분이 좀 넘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효율성을 위해서 중간에 제가 질문은 받지 않고 한 60분 정도를 쭉 강의를 주입식으로 하고 그 이후에 강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미리 질문을 좀 주신 분들이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도 혹시 이따가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미리 주신 질문에 대한 몇 가지 답변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는 비디오를 저희가 틀까 했는데요. 비디오를 그냥 틀지 않고요. 여기 제가 이제 제목이 Perception on AI from Mass Media Such as Films and Drama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 또는 많은 언론에서 인공지능은 이렇게 어떤 예쁜 여자 로봇이 집에 배달되어 오고 또 어떤 남자 로봇이 배달되어 오고 이게 이제 영국 드라마 휴먼스인데요. 저도 어제 오늘 다그 집에 있는 케이블 TV 채널에서 뭐죠? AI 로봇인가? 윌 스미스 나오는 그런 영화가 계속 인공지능 영화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영화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아주 잘못 전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앞부분에는 인공지능이 정말 무엇인가라는 것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시간으로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 영화, 드라마, 뭐 언론 보도에서 얘기한 인공지능은 사실 다 잊으셔야 될 정도로 이 뇌를 씻어내셔야 돼요. 이게 제가 아직 여러분. 이 비디오가 나왔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다음은, 이 1995년에, 러셀과 노빅이라는, 스탠퍼드 박사들인데, 당시 이제 30대 중반의 인공지능 학자인데요. Artificial Intelligence, a Modern Approach라는, 인공지능 현대적 접근이라는 교과서를 썼고요. 이것이 현재까지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공지능에 관련된 책한 권을 사시려면 이 사람들이 쓴 책을 사시면 되는 겁니다. 이 책에서 챕터 1에서 얘기한 것이 인공지능이라 하는 것은 thinking humanly 하는 기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처럼 생각하는 기계를 만드는 게 아니다. 제가 엑스표를 쳤죠. 예, 인공지능이라 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기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1995년. 제가 1995년에 인공지능으로 박사를 받았는데 저조차도 당시에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이렇게 thinking humanly라고 좀 생각하는 면이 있었어요. 저도. 그러면서 박사를 받았는데 사실은 이제 저도 1995년부터는 생각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을 바꾼다는 게 쉽진 않아요. 조금씩 다 착각을 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공지능을 생각하는 기계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인간을 닮은 인간처럼 생각하고 인간처럼 행동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오늘 저한테 들으시는 분들은 그거를 벗으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2016년 9월에 인공지능과 생활, 2030년의 생활이라는 리포트가 스탠퍼드 대학 중심으로 나왔는데요. 이 리포트를 받자마자 제가 역시 인공지능의 정의를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나옵니까? AI란 어떤 액티비티인데, 머신을 인텔리전트하게 만드는 액티비티다. 근데 그 인텔리전스라는 건 뭐냐면은, 어떠한 엔티티로 하여금, function appropriately. function이 뭡니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고요. appropriately는 적절히 행동하는 것이죠. 네, 이 정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리포트가 2016년 9월 달 리포트인데요. 2016년 9월 기억하세요? 알파고가 한국에 와서 이세돌 구단이랑 경기를 한 것이 2016년 3월이었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지자마자 지금 난리가 났죠, 전 세계가. 예. 바둑을 어떻게 인공지능이, 사람을 이기냐.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붐이 정말 최고조로 올라가고 있을 때가 2016년 9월인데요. 당시에 이 스탠퍼드 대학 중심의 리포트에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Function appropriately. 여기 보면 닐슨 일슨의 정의를 쓰고 있다 그러죠. 닐슨 일슨은 스탠퍼드 대학 교수인데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닐슨 일슨의 정의를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1995년에 나온 교과서와 2016년, 21년 후에 나온 내용이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도 답답해서 제가 인공지능을 정의하는 논문을 작년에 좀 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정의했냐면 기계와 인간 환경을 지능적으로 만드는 방법론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기존의 정의에는 약간 머신만 나오죠, 머신. 그죠? 그럼 우리 공무원분들, 기계를 만드는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정부의 인프라, 그죠? 우리 국가, 사회의 환경, 도로, 항만, 또는 빌딩, 또는 정부 시스템, 이런 것들도 다 여러분들께서 지능적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걸 기계를 지능적으로 만든다라는 표현은 조금 우리가 인공지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우리 인간 그 자체도 인공지능 방법론에 의해서 증강지능될 수 있고 지능이 확대될 수 있어요. 더 똑똑한 인간을 만드는 거죠.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성공한다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서 더 똑똑해지는 것도 하나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똑똑하게 만드는 그 범위를 기계, 인간 환경으로 넓힌 거고요. 그러면 지능적이라는 게 뭐냐? 지능적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절히 행동하는 시스템의 능력입니다. 지금 제 줌으로 보면 제 오른쪽 여기 슬라이드가 좀 가리는데 여러분들은 다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제가 만든 슬라이드라서 그냥 외워서 하겠습니다만은 여기 오른쪽에 보이십니까? 엘버스라는 사람이 1991년에 그 논문을 쓴 건데요. 지금 보세요. 다 뭐든지 뿌리찾기를 좀 해드리는 겁니다. 닐슨 일슨이 2010년에 퀘스트 포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는 책을 쓰면서 AI 정의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능적이라는 건 뭐냐? Function appropriately라고 썼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엘버스라는 사람이 1991년도에 쓴 Theory for Intelligence라는 논문에서 가져온 겁니다. 세상의 학문과 개념이라는 거는 어제 뚝 나오는 게 아니고 다 선배 학자들이 만든 거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가면서 축적하면서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엘버스라는 사람의 지능의 정의를 활용해서 스탠포드 교수 닐슨 일슨이 정의를 했고 사실은 이 사람들의 제자들인 러셀과 노빅이 1995년에 AI에 대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가면서 지금은 인공지능이 사람 닮은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행동하는 기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선수들은 전문가들은 그렇게 정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성공은 뭐냐? 시스템의 궁극적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행동 목표 달성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더 풀었으면 결국 인공지능이란 뭐냐? 기계, 인간, 환경이 자신이 속한 시스템의 궁극적 목표 달성할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절히 행동하도록 만드는 그런 방법론이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공지능을 추진하신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속한 어떤 부처, 우리의 정부, 우리의 국가의 어떤 목표 달성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적절히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을 우리가 인공지능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셔야 됩니다. 그냥 공상과학, 드라마, 영화에서 나오는 것을 생각해서는 실패한다는 거죠. 그래도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기계를 정말 멋지게 만들면 앞으로 사람처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런 거는 사실 환원주의에 불과해요. 인간은 기계가 아니고 기계는 인간이 될수 없고 인간은 알고리즘이 아니면 알고리즘은 인간이 될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은요, 굉장히 역사적으로 오래된 거예요. 뭐냐면,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나오지만, 현대 인간은 절대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창세기를 지을 땐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거는 당시에 우리 인간의 문명이 흙으로 만들어진 문명이었다라는 거죠. 집도 흙으로 만들었고, 그릇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빗살무늬 토기라는 말이 흙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흙으로 만든 문명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 자체도 흙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상하수도가 발전했을 때, 그 다음에 태엽시계가 발전했을 때, 전기, 화학, 통신, 전보,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두뇌를 그 우리가 만들어낸 문명에 투영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우리가 컴퓨터 세상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를 컴퓨터로 생각하고 컴퓨터를 우리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착각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좀 멋지게 얘기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뭐 인간은 알고리즘 덩어리일 뿐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기계를 뭐 지능적으로 만들면 우리 사람처럼 될 거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도 되게 멋져 보이지만 사실은 창세기에서 인간이 흙으로 만들었다라고 주장하는 것 외에 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자신이 만든 문명에 자신을 투영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벌써 11분이나 썼는데 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것이 비즈니스와 행정에 영향을 주는 거죠. 우리 손정 회장님, 한국인의 피가 섞인 100% 한국인의 피지만 지금 일본 최고의 기업가잖아요. 알리바바에 투자하고 야후에 투자하고 정말 대단한 분이죠. 하지만 이분이 인공지능에 잘못 투자했죠. 왜? 인공지능을 잘못 생각했어요. 휴먼 라이크하게. 그래도 페퍼 같은 거 만들었는데 휴먼 라이크하죠. 너무 사람 같죠. 당연히 실패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비즈니스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인공지능을 잘못 생각하면 인공지능 비즈니스에 실패하는 거예요. 2014년 8월에 제가 머니투데이에 쓴글꼭 읽어보세요. 오늘 강의 끝나고. 휴먼 로봇 시대는 멀었다라는 글을 썼는데요. 2015년에 페퍼가 나왔습니다. 8월에. 2014년에 나온다는 소문을 듣고 제가 화면들을 보니까 이렇게 보여요. 휴먼 라이크에. 아, 망하겠구나. 망할 것이다. 페퍼는 망할 것이다. 2018년 가을 기사인데요. 이거 주간 아사히에 나온 기사네요. 예. 페퍼가 3년 계약을 했어요, 기업들이. 그래서 2015년 가을에 나왔기 때문에 2018년 가을에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85% 이상이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 아래에 있는 그림이 MIT 지보라는 로봇인데 역시 휴먼 라이크하게 돼 있어요. 역시 실력이 없다는 얘기죠. 왜? 1995년부터 이미 많은 학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반성을 했는데 그것조차 모르는 거의 20년 전 얘기를 모른다는 얘기는 실력이 없다는 얘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OECD를 한번 보시죠. OECD가 2017년에 한국에 와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제가 어떻게 다 참석을 했어요. 당시에 OECD AI 정의가 Machines Performing Human Like Cognitive Function이라고 되는데 이건 아주 빵점짜리 정의예요. 세 가지가 틀렸어요. 이 단어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어 중에 세 글자가 틀렸어요. 세 단어. 그 정도로, 그래서 제가 OECD에서 오신 분들을 굉장히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AI에 대해서 무식하면서, 선진국들의 정책을 하는 OECD에 있냐. 이분들이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돌아갔어요. 근데 제가 아까 러셀과 노빅의 책을 소개하고요. 닐슨의 정의를 소개해서 제발 좀 공부 좀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OECD가 훌륭한 기관인 게 뭐냐면, 자기의 정의를 바꿨어요. 2018년에. 여기 보면, Equipping systems, 여기 지금 저한테는 화면이 안 나와요. Cognitive functions that allow them to function appropriately. 여기서 나 많이 본 거죠. 네, 닐슨의 정의를 그대로 갖다 썼어요. 네, 근데 하나 실수를 여전히 해요. 이 Cognitive란 말은 닐슨이 절대 한 말이 아닌데, 이건 thinking 한다는 뜻이 좀 강하잖아요. 인공지능은 thinking 못 한다니까요. action 하는 거예요, action. 근데 OECD가 미련이 남아가지고 여기다 Cognitive라는 말또 써놨어요. 근데 2019년의 정의는 더 많이 발전했어요. An AI system is a machine-based system that can forgiven쯤 되죠. Forgiven set of human defined objects. 사람이 준 오브젝티브가 주어지면 머신 기반의 시스템이 예측도 하고 레커멘데이션도 하고 디시전도 하는데 그것이 실생활, 실환경과 버추얼 인바논트에 영향을 미치고 그 AI 기반의 시스템은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작동한다. 2017년에 AI 정의보다는 훨씬 나아지고, 18년이 나아졌고, 19년이 나아졌죠. 네, OECD가 훌륭한 기관이라는 것은 실수할 수는 있지만, 그 실수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Human Defined Objective 어때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죠? 뭔가 목표, 인간이 준 목표에, 를 달성한다라는 개념이 이제 명확하게 OECD에도 들어가는 겁니다. OECD 최근에 AI 그 리포트를 보세요. 상당히 많이 이제 이 정의, 소위 정의가 잘못되면 모든 게 잘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거의 시간을 쓰고 있고요. 그러면 AI는 뭐냐? 철저하게 합리주의, 레셔널리즘. 그 다음에 그것을 공학적으로 얘기하면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기계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최근에 아주 네이처인가 사이언스에 나왔던 그런 건데, 결국 브레인, 마인드, 머신의 인텔리전스를 통합하는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결국은 레셔널리티라는 거죠. 합리주의. 말씀을 더 드릴게요. 그럼 보세요. 아까 적절히 행동한다고 표현이 됐지만, 이것은 좀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합리적 AI를 말하는 거고요. 합리적이라는 건좀더더 공학적으로 얘기하면 최적화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이제 최적화 이론을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돼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최적화 연구는 1970년대 많은 이 최적화 연구한 사람들이 노벨상에 해당하는 튜링 어워드를 받았는데요. 이 상을 받은 내용이 엄청 우울한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컴퓨터의 성능이 아무리 좋아져도 그 최적화를 구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의 문제들이 너무 많이 존재한다는 걸 증명한 사람들이 상을 받았어요. 좀 허무주의적이죠. 뭐냐면 여러분들 공무원분들 고생하시는 거 이해가 되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인생이 어렵냐면요. 인생, 기업, 정부의 문제가 왜 어렵냐면 컴퓨터가 풀어도 못 푸는 문제예요. 대부분. 컴퓨터의 성능이 아무리 좋아져도 최적화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그 유행한 딥러닝 다 비선형 최적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최적화를 구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AI 방법론이 나온다 하더라도 많은 문제들에 있어서 그 인공지능 시스템은 자원의 제약과 이것도 지금 가려져가지고 시간과 자원의 제약이 있는 상태에서는 최적화를 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최적화를 구할 수 없다는 겁니까?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무 수행에 있어서 실수하면 절대 안 되는 데는 인공지능 쓰시면 안 됩니다. 인공지능은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실수를 해도 되는데 쓰셔야 돼요. 실수가 치명적인 분야에는 조심스럽게 사용하셔야 돼요. 실수가 치명적인 분야에는 결국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사람이 책임져야 됩니다. 사람과 AI가 같이 일하는 시스템을 만드셔야 돼요. 실수를 해도 되는 분야 AI 쓰세요. 실수하면 안 되는 분야 거기는 AI를 도구로 써가지고 사람이 책임지면서 가야 됩니다. 한편, 작년에 구글이 현존하는 슈퍼컴퓨터보다 10억 배나 빠른 퀀텀 컴퓨팅을 발표했죠. 아직은 연구 개발 단계지만 앞으로 이런 퀀텀 컴퓨팅이 발전하게 되면 우리가 못 푼다고 생각했던 문제들이 많이 풀린다는 어떠한 긍정적인 전망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방향을 꼭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진행하시다는 거고요. 자율주행차에 이걸 적용해 보죠. 여러분들 자율주행차 언제쯤 타고 다니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운전사가 없는 차. 뭐 많은 분들 한번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자율주행차. 2014년, 2015년에 나온 기사들 보면 2016년, 2017년, 2018년 다 된다고 했는데 아직 안 되죠. 저는 앞으로 10년 동안 어렵다고 봐요. 우리 살아있는 동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자율이라는 기계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쨌든, 하지만 정말 세계 최고의 회사인 구글이 투자한 웨이모가 2018년 12월에 한다는데 아직 못하고 있죠. 우리 공무원분들, 진짜 웨이모는 꼭 구글 알림에 걸어 놓으세요. 웨이모가 언제 이거 자율주행차 하는지. 훌륭한 앨런 머스크의 테슬라가 2020년 12월, 올해 12월에 한다고 그랬죠. 로보택시 뭔지 아시죠? 로보택시를 사시면요. 출근하실 때 운전 안 하세요. 얘가 회사까지 데려다 드리고요. 여러분들 일하고 계신 동안에 얘가, 회사 주차장에 있는 게 아니라, 혼자 택시 영업을 하는 거죠. 돈 버는 거예요. 저 대신에. 그리고 내가 퇴근할 때쯤 되면 내가 찼을 때는 얘 다시 불러가지고 제 차를 타고 집에 가는 거고요. 집에 가면 또 주차 안 해요. 얘는 밤새 택시 영업합니다. 이렇게 만든 게 로봇 택시인데 너무 멋지긴 한데 이게 될 거냐. 이제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회사의 모빌아이는 RSS라는 모델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공무원분들은 이런 거, 정말 자율주행차를 만약 한국이 정말 빨리 하려면 이 모빌아이의 RSS 같은 걸좀 보셔야 돼요. 올해 안 좋은 소식은 2020년 3월에 스타스키 로보틱스가 이제 문을 닫았습니다. 자율주행 트럭이었는데요. 웨이모는 작년에 안 좋은 소식 투성이죠. 일단 텍사스 오스틴 사업장을 문 닫았고요. 모간 스탠리가 웨이모의 밸류에이션을 40% 깎았는데 이 기사 나중에 읽어보시면 90%를 깎았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그다음에 이 카이플리, 미국과 중국의 인공지능을 상당히 리드하는 그러한 사람이고. 근데 카이플리가 뭐라고 트위터에다 썼냐면 로드니 브룩스한테 트윗을 했어요. 만약 테슬라가 2020년에 로봇 택시를 발표하면 내가 그걸 다 먹어버릴 생각인데
너가 절반을 먹어주겠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안될 거라고 생각. 물론 이분들이 틀릴 수 있고 제 생각도 틀릴 수 있습니다. 결국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적응해야 되는 거죠. 늘 적응하면서 상황 변화에 가야 되는 과학적으로 예측하지만 또 현실에 적응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망했다고 하는 스타스키 로보틱스의 사장인 스테판 셀츠 악스마커가 올해 3월 달에 미디엄이라는 그것에다 글을 썼어요. 회사를 접으면서 쓴 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AI의 능력이 이렇게 기하급수로 올라갈 줄 알았더니 이렇게 S자 커브를 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시간을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맨 위에, 요 인간의 드라이빙 실력이 요 정도라면 얘가 이렇게 느리게 발전하기 때문에 우린 영원히 자율주행차를 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만약 요맨 밑에 있는 빨간 줄이라면 곧될 거다. 그리고 요 약간 위에 있는 빨간 줄이라면 요거 한 10년 걸릴 것 같다. 그럼 10년 동안 우리 회사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망했다. 예, 그래서 저는 웨이모도 망할 거라고 보는 편이에요. 근데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웨이모가 올해 2조 5천억 투자 받았어요. 대단하게 많이 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냉철한 사람들은 대부분 웨이모가 구글 알파벳에 투자를 많이 받지 못했다. 결국 모 회사 구글이 돈을 많이 투자하지 않았다는 것은 웨이모가 앞으로 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의미한다. 오히려 다른 나라 펀드들이 투자를 많이 했는데요. 웨이모가 이 돈을 언제 쓰냐면 올해랑 내년 초면 다 써요. 2조 5천억을. 그러면 내년 이맘때 이제 웨이모가 추가 펀딩을 받을 거냐, 아니면 구글 알파벳이 이제 웨이모를 그냥 파산시킬 거냐, 자율주행차를 끝내버릴 거냐, 아니면 이어갈 거냐 하는 것들이 이제 결론이 날 것입니다. 같이 지켜보시고 저는 좀 어렵다고 보는 건데 그게 왜 그러냐? 인공지능 기술이 최적화고 최적화라는 건 결국은 에러를 냈는데 자율주행차는 에러를 내면 사람이 죽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프로덕이 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5월 1일 날 완성한 논문이에요. Definition and Recogni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Influence to the Policy.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와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이 정책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기존의 정책 문서를 본 것이고, 그 다음에 역사로부터 배우자. 이런 글을 썼는데요. 그래서 이거 이제 구글이 주도하고 UNSCAP, 방콕에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APRU가 공동 연구한 정책 페이퍼를 쓴 건데요. 이 정책 페이퍼에 제가 요 팔러스 임플리케이션을 쓴게 여기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뭐라고 쓰냐면, 머신러닝 시스템도 데이터로부터 배우지 않느냐. 그러면 팔러시 메이커도 결국 히스토리와 데이터에서 이에서 배워야 된다. 그럼 우리 역사에서 좀 배우자고요. 인공지능이 직업을 없앤다고 하는데 참 역사가 어떻나 보자고요. 그림을 그리는 것을 자동화하는 기술인 카메라가 나와서 과연 화가의 직업이 없어졌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사진 예술의 역사란 책과 사진의 작은 역사란 책이 있죠. 그 책을 읽어보세요. 그 책을 읽어보시면 화가들이 카메라 기술을 받아들여서 사진사로 변신해서 더큰 돈을 벌었고요. 화실을 사진관으로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수 없는 산업이 나왔죠. 필름 제조업, 영화 산업. 카메라 하나 나온 것 때문에 엄청난 산업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차가 있었는데 자동차가 나오면서 마부가 직업을 잃었느냐? 그렇지 않죠. 자동차라는 것 때문에 엄청난 산업이 나와서 마부들은 일단 다 자동차 운전사로 변신했을 거고. 예. 그래서 제가 5월 1일 날 완성했던 이 논문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ATM, 여기 사진. 오토모빌, 자동차, ATM, 은행 ATM이 나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은행 직원이 해고됐습니까? 아닙니다. 은행은 그러한 아주 간단한 업무들을 다 ATM에 맡겼고요. 더 많은 고부가 가치 업무를 할수 있게 돼서 은행의 지점이 훨씬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에서 앞으로 공무원들이 뭐 실직을 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거는 눈에 보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더 많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인류의 마지막 기술일까요? 그럴 리가 없죠. 예. 상상력이 우리가 부족할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에 배우라는 거예요. 하물며 인공지능도 데이터로부터 배우는데 왜 인간이 데이터로 안 배우고 히스토리에서 배우지 않느냐는 거죠. 지금부터는 인공지능의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공공 부분까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일단 민간 부분 빨리빨리 말씀드리는데 공공과 관련된 거를 조금 더 넣었습니다. 제조, 의료, 환경, 그다음에 금융, 유통, 컨텐츠, 광고 이런 쪽에 사용된 거. 그다음에 제 관심은 이쪽보다는 오히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께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95년에 이 혁신적 인공지능 응용상이라는 걸 받았어요. 몬트리올에서 상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했던 거는 이 대우조선의 스케줄링 시스템을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생산 일정을 계획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했던 걸로 당시 상을 받았고요. 97년에는 현대건설의 이러한 퍼트 CPM 차트를 자동으로 빨리 생성하는 그런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한 것으로 상을 받았고요. 올해 어떻게 23년 만에 오랜만에 상을 또 받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중소기업 프론텍 이라는 이 제조기업에 인공지능을 적용한 건데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수홍 사장님이 이런 CEO 강의를 들으셨어요. 강의를 듣고 저한테 회사로 한번 공장으로 와달라. 안산 시화공단에 갔는데요. 이런 너트를 만드는, 뭐 다른 제품도 많이 만드는 사장님이지만, 이 너트를 만드는데 기존의 이 너트의 품질 검사는 이 나사선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사이즈가 제대로 나왔는지만 검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흠이 있는 너트는 이제 납품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흠이 있는 너트는 용접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근데 현대차가 워낙 이제 고급차 회사가 됐기 때문에 이제 현대차 직원들도 이러한 흠이 있는 너트를 발견하면 싫고 하물며 고객들은 더 싫어한다는 거죠. 즉 옛날에 불량품이 아니었던 거를 이제 불량으로 처리해달라는 새로운 현대차의 요구를 받은 겁니다. 민소 사장님 고민 끝에 일단 이렇게 수작업을 시킨 거예요. 이 너트가 하루에 10만 개가 생산되는데 이렇게 이거를 품질 검사하는 시간이 더 걸려요. 생산하는 시간보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겠는가? 이런 게 이제 불량품 사진입니다. 여기 정품 사진이고요. 여기 윗면 사진, 아랫면 사진이에요. 회사에 가보니까 이런 비전 검사가 기가 있습니다. 비전 검사 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여기 보시면 너트가 하나 딱 생산이 되면 이 유리판에서 한 바퀴 돌아요. 도는 동안 요 위에 카메라 있죠. 요 밑에도 카메라가 있어요. 유리판이 투명하기 때문에 아랫면도 사진을 찍습니다. 요 돌아가는 동안에 불량이 발견되면 바람을 쏴요. 에어건이 바람을 쏴서 떨어뜨리는 그런 과정인데 기존의 비전 검사기 사장님은 이 프론텍에 이걸 납품하는 비전 검사 사장님이 인공지능을 몰라가지고 못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민소 사장님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 한번 해봅시다. 그래요, 한번 해보죠. 한 거죠. 그래서 첫한달 데이터를 받았고요. 첫한 달은 데이터를 프로세싱을 했고 3개월 정도를 인공지능 모델을 찾느라고 고생을 했어요. 첫한 달은 못 찾아가지고 창피해서 제가 고개를 못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열심히 해서 결국 찾아냈고 그 인공지능 모델을 회사에 이제 심어준 거죠. 요 과정을 논문으로 썼더니 이제 미국 인공지능학회에서 또 상을 준 건데요. 어떻게 했냐면 일단 불량품의 종류가 아까 보십니까? 여기 보세요. 예. 윗면 사진은 불량품의 두 개, 정품까지 세 개죠. 아랫면 사진은 불량품의 종류가 세 개, 정품까지 네 개입니다. 카테고리별로 100장에서 1000장을 달라고 그랬어요. 최소 100장. 1000장 주면 우리가 할수 있다. 해볼 수 있다. 그랬더니 한 400장을 주셨어요. 카테고리별로. 이 정도면 일단 인공지능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딥러닝이라는 걸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공을 했고요. 0.2초 안에 이걸 판단해서 이거를 95% 이상의 정확도로 분류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 비전검사기에다 이 소프트웨어를 넣어주는데 여러분들 제조업에서는 랩뷰라는 미국의 NIST가 만든 랭귀지가 있어요. 공작기계를 다루는. 이 랩뷰로 저희가 인공지능 시스템을 일부 짜주고 실제 인공지능 모델은 이쪽에다 놓고 해서 얘네들이 연동하게 해가지고 제조기업이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그다음 하드웨어를 바꾸지 않고도 인공지능을 간단하게 적용해서 효과를 낼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인공지능이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 뭐 이렇게 제가 상 받은 내용이 많이 보도가 됐고 여기 민수 사장님 세계 AI 학술대회에서 1등한 중소기업 이런 게 나오네요. 저희보다 더 앞선 회사가 있어요. 수아랩이라는 한국 회사인데요. 이렇게 저 딥러닝을 이용해서 품질 관리하는 회사예요. 솔루션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미국 회사 코어넥스에 작년에 2천억에 팔렸어요. 수아랩 사장님은 잘 파셨어요. 왜냐? 이거 공장마다 다 일을 해줘야 되는 되게 용역스러운 사업이거든요. 플랫폼이 되긴 어려워요. 그래서 하여튼 2천억에 경쟁사인 코어넥스가 산다고 하니까 그냥 빨리 팔아버린 거죠. 잘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LG전자 했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LG전자는 뭐냐면
LG전자는 모든 제품에 1,000원짜리 와이파이 칩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LG전자 모든 가전제품은 다 인터넷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에어컨도 카메라가 연결되고 인공지능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어컨 앞에 이제 서 계시면 안 됩니다. 옷 벗고 서 계시면 카메라가 사진을 찍어요. 여러분들 누드 사진을. 그래서 찍어가지고 그 여러분들 누드 사진이 이제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겠죠. 여기에. 그럴까요? 난리 나겠죠? 그럴 리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엣지 컴퓨팅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에어컨에 있는 카메라는 고객의 사진을 찍긴 찍는데요. 사람인지 아닌지만 판단한다면 사람일 때만 찬바람을 쏘는 거죠. 예, 전자레인지도 여러분들이 피자를 집어넣으시면 얘가 피자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제 전자레인지 회사들은 고객이 오늘 뭘 먹는지를 사실 알고 싶지 않아도 알게 돼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로봇 청소기. 저희가 그래서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버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까를 LG전자와 프로젝트를 했고요.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로봇 청소기가 바퀴벌레를 받습니다. 카메라 달려 있어요. 집에 계신 로봇 청소기가 다. 바퀴벌레를 받으면 어디랑 연결하면 돈이 되겠습니까? 예, 세스코랑 연결하면 돈이 되겠죠. 실제로 저희가 세스코 만나서 LG전자랑 이제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모든 전자제품에 인터넷이 연결되고, 엣지 컴퓨팅으로 AI가 들어가고, 클라우드가 들어가고 해서, 거기서 새로운 서비스와 수익이 창출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게.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디지털 트윈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트윈. LG전자는 자기 물건을 팔았어요. 팔았는데, 판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쌍둥이를 관리해야 되는 거죠. 쌍둥이를 관리하면서, 자기 제품도 관리하고, 고객도 관리하고, 새로운 수익 모델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이제 스마트 커넥티드 월드라고 할수 있죠.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죠. 제품, 장소, 우리의 시민, 우리 사회 인프라, 우리 국가의 사회 인프라. 이런 것들이 다 인터넷에 연결되고, 그것이 데이터로 쌓이고, 그것이 클라우드에 저장되기도 하고, 또는 뭐 블록체인. 저는 사실 블록체인에 대해서 좀 지난 3년간 응원했지만, 조금 부정적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요즘 트러스트 체인이라는 걸 연구하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 국가 공무원분들은 우리 국가 사회 인프라가 다 디지털 트윈화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일을 하시면 좋겠다.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 인프라는 디지털 트윈이에요. 근데 이제 시민은 디지털 미를 갖게 되는 거죠. 어떤 개인의 상태, 건강, 기억, 지식, 재무 행복도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그런 제품과 서비스 시스템이 나올 것이고,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세계 10대 기업이 될 것입니다. 중국이 앞서 나가고 있죠. 아이카보넥스. 아이카보넥스라는 회사를 만든 사람은 준왕이라는 젊은 CEO인데, 베이징 게놈 연구소라는 게놈 분석 회사를 만들어서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게놈 분석만 가지고는 인간의 건강을 관리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의료 정보, 개인 생활, 소비 식품, 운동 정보, 신체 정보,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사람의 건강을 관리하는 그런 디지털 미 비즈니스를 만들었고요. 이 중국 회사가 60만 명의 회원을 가진 미국의 페이션트 라이크 미를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웹 2.0, 헬스 2.0이 아주 대표적인 미국 회사인데요. 근데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어떻게 이걸 알고 취소시켰어. 천억을 투자를 했는데 이 천억 투자를 돌려주라고 페이션 라이크먼한테 얘기를 하고 이 회사를 누가 샀느냐 대신 미국 회사 유나이티드 헬스가 샀고 또 유나이티드 헬스는 거기에 따라서 최근에 에이블투라는 회사까지 인수해서 이제 아이커버넥스와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디지털 미라는 헬스 분야의 디지털 미로 경쟁 중이다.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한국은 손 놓고 있는 거죠. 한국 원격 의료 안 하고 있고 이러면서 지금 이러한 어떻게 보면 YS DJ 시절에 그런 한국의 거의 세상의 모든 비즈니스 모델이 먼저 있었거든요. YS DJ 노무현 시대에는.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는 그런 게 없어요. 한국에 안 되는 거 투성이. 다른 나라, 오히려 베트남, 뭐 심지어 우즈베키스탄에서도 되는 모델들이 한국에서는 안 되는 것이 지금 굉장히 많은. 그래서 한국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건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슈퍼빈이라는 회사인데요. The waste is your money라는 것이 이 회사의 모토인데 이렇게 자판기 같은 어떤 건데요. 집에 있는 캔이나 페트병이나 빈병을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이게 재활용품인지 확인하면 여러분 휴대폰 번호로 해가지고 정립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는 폐품을 집어넣으면 돈이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들어있는 거죠. 얘가 재활용품인지 아닌지를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일자리가 없어질까요? 폐지 수집하는? 그렇지 않죠. 그분들이 이런 걸 관리해서 훨씬 더 쾌적하게 일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나라에 비슷한 회사들이 많은데, 이런 슈퍼빈.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한국 회사들은요, 그 CEO들을 찾으셔가지고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만나보세요. 그 CEO들이 아까 수아랩, 뭐 슈퍼빈, 또 여러 회사 제가 소개해드릴 것입니다. 이건 제가 했던 연구네요. 이건 2004년에 했던 연구입니다. Bankruptcy Prediction Modeling Using Multiple Neural Network. 여러 개의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부도 예측을 이제 하는 거죠. 이 기업이 부도 날지 안 날지 뭐 이런 걸 연구하는 건데, 많은 공공 분야에서도 이러한 뉴럴 넷을 만들어서 어떤 예측하는 그런 모델을 만드실 수 있겠죠. 제가 또 했던 파이낸스 관련 분야는 2016년에 연구했던 건데, 여기 보시면 다우존스, S&P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2시 반에 학습을 시작해요. 딱 지금이네요. 2시 37분. 지금쯤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학습을 합니다. 30분 동안 학습을 해가지고 3시에 내일 다우존스가 오를지, 코스피가 내일 내릴지 오를지 내릴지 방향만 맞추는 거예요. 여기 오른쪽에 지금 퍼센테이지 나오시죠? 상당히 높은 확률로. 근데 이 당시에 한국의 외국계 은행 CEO 5명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같이 개발한 거예요. 이분들이 65%, 내일 어떠한 지수가 오를지 내릴지만 65%만 정확하게 맞춰도 돈을 벌 방법이 있답니다. 그래서 오후 3시부터 3시 반 사이에 주식시장에서 액션을 하면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근데 저기 보시면 90%에서 막 70, 80%. 생각보다 되게 잘 맞췄죠. 근데 이거는 인공지능으로 안 했어요. 인공지능 딥러닝으로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분들은. 근데 이걸 성공한 거는 라쏘라는 기법이었습니다. 여기 아마 공무원분들은 라쏘는 안 배우고 졸업하셨을 거예요. 우리 대학교 때 보통 계량 경제나 그런 거 들으면, 고시 공부하고 그러면 회계 분석까지는 알고 졸업을 하는데, 이 라쏘 레그레이션이라는 건 1990년대 만들어져서 지금 현직 공무원분들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아주 간단한 리그레션 방법과 비슷한 건데요. 어쨌든 이러한 당시 저희한테 의뢰한 분들은 딥러닝을 해달라고 했지만, 딥러닝보다 이게 더 좋았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올디스 버 구디스. 예, 옛날 방법론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이건 AI를 개발하는 방법이기도 한 거예요. 정부는요, AI의 플랫폼이 돼야 되죠. 정부랑 일하고 싶은 어떠한 뭐 교수들, 민간 회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한테 맨날 용역시킬 수도 없는 일이죠. 그게 아니라, 또 공무원분들 중에는 자발적으로 AI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직원의 자발적 연구개발도 독려하시면서 외부의 연구개발 노력도 흡수하시자는 거예요. 누가 뭐 정부에 뭘 만들어드릴게요, 그러면 사실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아, 우리 이미 있어요. 우리 있는데 만약 당신 모델이 더 정확하면 당신 거 쓸게요.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데이터를 좀 내주세요. 아, 해보세요. 우리 데이터 이건데 우리 모델 이미 있거든. 근데 당신들이 한 모델이 더 좋으면 쓰겠다. 네, 그래서 외부 제안이 있을 때 원활하게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성과를 테스트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플랫폼이 되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야구가 개막돼서 너무 기쁘죠. 네, 제가 몇년 전에 쓴 글이 야구단을 운영하듯이 AI를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야구단의 감독이거나 구단주라면 어떻게 야구단을 운영하시겠어요? 지금 어떤 투수가 잘한다고 해서 행복하세요? 그럴 리가 없죠. 왜? 이 투수가 언젠가 또못 던질 수도 있고 부상당할 수도 있어요. AI 시스템이란 그런 거예요. 지금 AI 시스템은 늘 실수를 하고 지금 것이 꼭 최선일 리가 없죠. 우리가 아무리 수십억을 들여 개발해서도 그게 최선일 리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개발한 것을 다른 팀이 또더 개선하겠다고 하면 그걸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발 투수뿐만 아니라 불펜 투수를 운영하고 후보 및 신인 투수를 계속 공급할 수 있도록 계속 이러한 야구단을 운영하듯이 AI를 운영하시라. 이런 한번 메타포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야구하듯이 하라라고 제가 2018년 3월에 디지털 타임스에 썼던 글이 있는데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챗봇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우리나라 챗봇 잘 되는 거 있으면 꼭 하나 알려주세요. 대구시가 뚜봇이라는 걸 제일 먼저 개발했죠. 제가 당시 행자부 간부님들 다 모시고 아마 2018년 1월이었는지 2017년 1월은 아니고 2018년 1월인데 제가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절대 챗봇은 하지 마세요.
네, 뭐 챗봇은 다 실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에리카가 챗봇 성공했다고 하는데 챗봇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인터페이스로 찍는 거예요, 대충. 그리고 중요한 거는 검색은 좀 해줘요, 말로. 아, 이번 달 결제할 게 얼마야?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지 대화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주민센터 분들, 콜센터 뭐 이런 분들 대체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런 거.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럼 챗봇은 어떻게 할 거냐? 완전 자동화된 챗봇을 추구할 게 아니라 현재 기술의 한계를 인식하고 적절히 중요한 업무말을 구조한 카드봇과 검색봇을 활용하면서 고객 응대 품질을 높이고 구매 전환율을 높이시라. 처음엔 30%만 자동화하고 나머지는 점차 AI 활용 높여가는 식으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려볼게요. 제가 저희 박사과정 연구원한테 정말 잘 되는 챗봇 하나만 좀 구해오라고 그랬더니 어느 날 네이버 톡톡을 갖고 오셨어요. 국내 치킨을 갖고 왔는데 저한테 불평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 제가 국내 치킨 먹다가, 아, 국내 치킨 챗봇 쓰다가 엄청 치킨을 사 먹었어요. 왜 치킨을 사 먹었어? 그랬더니 네번 잘못 누르면 주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정부의 챗봇이라는 건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구구절절 글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카드 선택하듯이 체크 누르다 보니까 그냥 결제가 되는, 주문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가맹점도 좋고 고기도 좋은 거죠. 만약 정부 부분에서 어떤 챗봇을 써야 된다면 자동화 절대 안 됩니다. 국세청에서 제가 강의할 때도 챗봇 하신다고 돈 벌써 많이 쓰셨더라고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대화로 안 된다는 거예요, 대화. 그왜안 됩니까? 기술이 없어요, 기술이. 여러분 집에 있는 고양이한테 한 10년 동안 한국말 가르쳐 보세요. 배웁니까? 여러분들 지금 애플 시리가 나온 지 벌써 9년 됐어요. 스티브 잡스 살아계실 때 나왔는데 시리 지금 한 9년 썼는데 어떻게 많이 똑똑해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삼성전자 빅스비, 구글 어시스턴트, 아마존 알렉사 10년 후면 영화 허처럼 되겠지? 아닙니다. 예, 고양이가 한국말 못 알아듣는 것처럼 똑같아요. 데이터 많이 들어간다고 시간이 오래 걸려도 되는 게 아니라 현재 그러한 기술이 없는데 무리해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겁니다. 이런 강의를 하면 제 친구 회사의 임원분들도 저한테 야, 왜 그렇게 그런 강의를 하냐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어떤 제 친구가 야, 어떤 보험사의 CTO인데 야, 레모네이드라는 회사가 챗봇으로 성공했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 와, 정말 고마워. 한번 같이 써보자. 저랑 같이 한번 써봤어요. 레모네이드라는 회사의 챗봇을. 봤더니, 대화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우스로 체크, 객관식 문제 풀어가지고 보험 서비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만약 정말 고객한테 와닿으면 그게 성공이지, 채팅을 한다?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여기 지금 김이란 사람이 영화 6개를 봤어요. ABCD랑 같이. 근데 아직 김은 5번, 6번 영화를 안 봤습니다. 점수를 잘준게 5번이고요. 점수를 안준게 1점이에요. 김이란 사람한테 5번 영화를 추천하시겠어요? 6번 영화를 추천하시겠어요? 풀어보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이란 사람이랑 제일 비슷한 사람이 누구죠? 영화 취향이? B인 것 같죠? 네. 그럼 B가 제일 비슷한데, B가 5번 영화에 대해서 5점을 줬고, 6번 영화에 대해서 1점을 줬기 때문에, B와 비슷한 취향을 가진 A에게는 5번 영화를 추천하겠다는 거죠. 이게 협력적 필터링이라는 방법론이고요. 이게 아마존, 뭐, 넷플릭스 이런 데다 추천하는 방법론입니다. 이 방법론으로 대박이 난 한국 회사가 있어요. 여기에 영화로 하지 않고 이 영화를 안 하고 이걸 여기다 뭘 했냐면 토익을 넣은 겁니다. 토익 시험 문제. 그래서 가장 이 사람이 5번은 뭐냐면 시간 걸려 오답을 낸 경우, 1번은 빠른 시간에 정답을 낸 경우인데, 결국 시간 걸려 오답을 낸 그러한 문제를 계속 내줘가지고, 이 사람이 빨리 토익 시험 실력이 올라가게 만든 거예요. 그 회사가 리드예요. 전 리드라는 회사가 엄청난 회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공무원 시험 문제도 들어갔고요. 베트남에는 SAT 들어갔고요. ACT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객관식 이런 문제는 다, 이 회사는 이 엔진을 개발해가지고 문제를 받으면 그 고객이 좀 써보면은 빨리 토익 실력이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토익이다 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이 되는 거죠. 왜? 토익 점수가 빨리 올라가야 승진도 하고 취직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토익에다가 돈을 쓸 용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AI는 잘될 법한 쉬운 기술을 가지고 어떤 분야가 돈이 되는 걸 빨리 찾아내는 사람이 1등이 되는 겁니다. 리드는 지금 코로나 시대에서 매출이 더 늘어나고 있대요. 네, 온라인 모바일 교육이니까. 네, 벤처 캐피탈들이 지금 줄서 있는 거죠. 전 세계 벤처 캐피탈이 투자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회사가 있는 건 한국의 지금 자랑이에요. 근데 또 아까 아이카보넥스, 중국의 아이카보넥스나 미국의 유나이티드 헬스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규제가 있어가지고 한국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한국의 벤처 사업가들이 꼼짝 못하게 하는 분야도 있는가 하면, 한국은 이런 사교육은 뭐 규제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 발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에 투자하고 인공지능 경제에 참여하는 전략으로는 용역 중심의 회사에는 투자하지 않는 게 좋으시고요. 인간 다는 불 로봇 망한다고 말씀드렸고, 인공지능 스피커 챗봇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투자하시면 안 되고, 완전자율주행 차 이런 데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블록체인, 최근에 우리나라 블록체인 뭐 4,500억 투자한다면서요. 예타 통과한다 만다 하는데, 차라리 그냥 만 원씩 나눠주는 게 낫습니다, 국민들한테. 블록체인은 정부 돈으로 투자하지 않았으면 저는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그냥 일반적 인공지능 회사에는 투자 못 받습니다. 특정 분야. 뉘드라는 회사도, 뭐예요? 교육을 하려다 보니까 인공지능을 한 회사지, 인공지능을 표방한 회사가 아니에요. 어떤 도메인을 정하고, 거기서 인공지능을 잘 적용시켜서 고객한테 가치를 확실히 제공하는 회사가 돈을 번다. 저희가 니아 요청으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현황과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글을 작년에 했는데요. 월드와이드 웹, 인터넷 초기에는 웹사이트 만들어주는 회사가 각광받았지만 이제는 저부가 가치 산업인 것처럼 지금 AI 초기에는 종합 AI 서비스 개발 기업이나 AI 컨설팅 기업이 각광받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제품과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개발하는 회사들이 돈을 벌 것이고 세계 10대 기업 이제 여기 공무원분들은 저랑 비슷한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저는 20년 후에 세계 10대 기업이 한 서너 개, 한 곳에서 나오면 우리는 뭐 저절로 세계 2, 3위 국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의 하나의 큐가 인공지능이라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세계 10대 기업의 반열에 오른 3차 산업혁명 기업들이 대부분 B2C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 기업도 B2C를 갖는. 그래서 지금 아까 교육 분야 리드 같은 회사가 있는데, 의료나 모빌리티는 지금 한국은 규제 때문에, 이런 게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다. 지금부터는 정부 부분의 인공지능 활용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제가 그 받았다는 상, 그 상을 받은 팀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1995년에 저랑 같이 상을 받은 팀인데요. 핀센, 이거 잘 아실 겁니다. 머니 런더링, 그러니까 돈 세탁을 방지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했고요. 이 핀센을 본따서 한국에 만들어진 기관이 한국금융정보분석원이죠. 그럼 이런 돈 세탁이라는 건 돈의 흐름인데 그거를 다 사람이 일일이 추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공지능 기법을 계속 활용하면서 돈 세탁을 찾아내고 있는 그런 것이고요. 이미 미국에서는 이걸 1995년에 상을 주기도 했다. 또 이런 거 너무 많죠. 의료보험, 의료 데이터에서 의료보험 부정들. 우리나라도 지금 생명보험이 돈 벌고 있는 거 아시죠? 요즘 코로나로. 왜냐하면 가짜 입원이 그렇게 줄었답니다. 이제는 좀만 아파도 병원에 입원해서 보험금 타는 분들이 참 많았는데, 어서 지금 보험금 지급이 많이 줄어든 거예요, 보험 회사가. 그래서 수익성은 좋아졌다고 합니다. 단지 이제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새로운 고객이 잘안 와서 문제지, 보험금 부정 수급은 많이 줄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도 역시 이런 의심스러운 것들을 많이 찾는 이런 오디팅에 많이 인공지능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경마장. 예, 많은 주정부, 지자체가 경마를 도입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이 경마에서 사기가 자꾸 발생하면, 이제 손님이 안 오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 사기꾼들을 이제, 뭐, 기수와 배팅한 사람의 어떠한 그런 공모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찾아내는, 이런 시스템에 2010년에 상을 줬고요. 일본에서 2009년에 상 받은 거는 뭐냐면, 건축 분야죠, 건축. 일본이 이제 좁잖아요. 좁으니까 자꾸 이제 불법 증개축을 하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도. 그럼 이거를 다 체크할 방법이 없으니까 항공사진을 찍어가지고 작년 사진과 올해 사진이 어떻게 바뀌었나를 보면은 천장 이제 위에서 이제 불법 증개축을
찾아내는 이러한 것들도 일찍이 인공지능을 도입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콩에서는 전자정부 이제 이민 신청서 문서를 봐서 이 사람한테 이어 이제 이 사람 여기서 이제 말은 이민 신청서지만 사실 출입국 관리 사무소겠죠. 이 사람이 출입국 할때 이게 이제 미립국 내지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지금 뭘 받아줘도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했던 그런 사례고요. 그러면 이건 뭐 아마 다른 강에서도 이미 얘기가 된것 같은데요. 구글이 AI for Social Good이라고 해서 작년에 20개 프로젝트를 선정을 했습니다. 작년 초에. 보시면 한번 정부 부분에서 어떤 일을 할수 있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일본말로 쓴건 일본에서 한번 이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일본말 쓰는 거 그냥 놔둔 거고요. 우간다에서는 우간다의 공기질 관리 시스템, 콜롬비아에서는 광산의 난개발 관리하는 시스템, 미국에서는 이거는 저 산사태 방지 시스템, 그다음에 레바논에서는 물 관리, 인도네시아에서는 쓰레기 폐기물 관리, 그다음에 요거는 프랑스에서 환경제 내성 관리, 미국에서 백신 품질 관리, 미국에서 탄소 배출 감시, 열대 우림 보호 미국, 인도에서 살충제 사용 최적화, 위기 대응 진료, 지역 911이라든가 지금 호주도 보면 자살 대응. 보세요. 콜센터를 자동하는 게 아니라 다이 위기 대응 인력, 911이라든가 또는 이런 청소년 자살 대응, 자살 방지, 이런 상담사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인공지능 시스템. 이 사람들을 대처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의 장문 교육. 그 다음에 가짜뉴스 체크. 그 다음에, 교사와 자녀 관계 코칭. 브라질에서는 통역, 이제 장애자들을 위한 통역. 그 다음에 여기는 네덜란드, 난민 구직 지원. 그 다음에 스위스의 경우는 인권 변호사 지원인가요? 그 다음에, 요거는 미국에서 화재 신고 대응. 이런 것들에서 20개를 해서 아마, 작게는 10억에서 한 수십억 정도를 지원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한 건데요. 이런 걸 참고하셔서 이제 한국에서도 어떠한 그런 AI와 이런 것들을 결합할 것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인공지능을 만약 추진할 때 어떤 포인트로 할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2017년에 쓴 거네요. 인공지능이라 하면 사람처럼 움직이는 로봇, 사람처럼 생각하는 컴퓨터 떠올리지만 그런 게 아니다. 결국 뭐다? 원하는 목표를 최적의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이 인공지능이다. 저희 DBR의 아티클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되게 좋을 거고요. 당시에 제가 저처럼 상 받은 그 업무들을 지난 10년간 상 받은 팀들을 다 조사해서 어떤 업무에 인공지능을 썼는지 이제 일정 계획이 많고 경고, 감시, 감사, 사기 적발이 많고 직원들의 협력이나 학습이나 교육, 진단과 검출 이런 식으로 어떤 업무에 많이 사용됐는지를 한번 정리한 내용이고요. 이 아티클 나중에 한번 찾아서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몇 가지 다른데 어떤 인공지능 기술 하나가 마법처럼 모든 기업의 또는 정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마다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기법과 비인공지능 기법을 다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특정 문제를 다 푸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나온다. 이런 거는 환상에 불과하다. 마법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인공지능은 없다. 그래서 뭐 빅데이터의 트렌드가 어떻게 되세요? 뭐 이런 얘기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조금 한가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제일 중요한 질문은 저희 회사, 저희 부처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인공지능이 될까요? 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문제, 풀고 싶은 문제, 그런 걸 선택하셔야죠. 가장 중요한 문제. 그죠? 뭐 기업으로 친다면 새 시장을 창출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객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거겠지만, 공공부문이라면, 어떤 문제가 있다. 그 문제를 파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문제를 선택하셔야 되고, 근데 그것이 또 AI로 해결이 안 되면 소용이 없으니까, 중요한 문제이면서 AI로 해결될 문제를 선택하셔야 되죠. 그죠? 예. 그래서 문제를 찾는 게 사실 여기 공무원분들의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좋은 문제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 목표를 세우세요. 아까 인공지능이 어떠한 시스템의 목표 달성을 지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우리 정부 부문의 하나의 수단이고요. 우리 인간 세계가 구축한 어떤 가치가 있겠죠. 이번 정부 같으면 좀뭐 포용적 성장이라든가 이런 어떤 가치가 있다면 또
또는 뭐 어떤 뭐 민주화? 뭐 모르겠어요. 아니면 저소득층 지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러한 가치, 목표를 세우시고 그걸 인공지능이 과연 제대로 할수 있는지, 그냥 문제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현업에 계신 분들은 문제를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한 기술이고 제일 중요한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은 실수하기 때문에 미스테이크가 페이트하는 분야에 하시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퍼포먼스가 통계적으로 높기만 하면 되는 분야, 이런 분야 하면 더 좋죠. 그 다음에 핵심 기업, 이제 기법을 검토하고 대안을 생산한 다음에 대안을 비교하고 거기 사람을 좀 같이 넣을 거냐, 아니면 사람을 없이도 할수 있느냐. 아까 리드라는 회사 소개해드렸죠. 리드라는 회사는요, 사람을 없애겠다는 무서운 회사예요. 회사 이름 자체가 RIID, Get Rid of RID 있잖아요. 학원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아까 문제 추천을 좀잘 못해도 괜찮죠? 그래서 토익 시험 문제 잘못 추천했다고 뭐 난리 나는 거 아니지. 근데 웬만하면 잘 추천해가지고 사람들이 토익 시험 문제를 빨리, 토익 실력을 빨리 올리기 때문에, 그런 자동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기술료를 고려한다. 이건 제가 뭐 그동안, 제가 인공지능을 한 지가 거의 30년 됐잖아요. 제가, 대우조선 프로젝트를 시작한 게 1991년이니까. 30년 동안 인공지능 하면서 그냥 느낀 점쓴 겁니다. 방법론은 무엇이든 상관없죠.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되고. 제가 상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요. 애들 장난하는 문제를 인공지능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경영학과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많은 인공지능이 잘못되는 이유는 자꾸 장난감 문제만 가지고 하는 거죠. 바둑. 이런 것도 바둑도 사실 어려운 문제지만 사실은 사회적 문제는 아니잖아요. 바둑을 해결하는 건더 쉬운 거였죠. 사실은 사회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다 보면 늘 현장 문제와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인간과 기계가 같이 일하는 방법을 만들면서 상호작용해야 된다. 기계가 낸 결과를 사람이 제공하는 것보다는 사람의 의도를 모델에 반영하는 것이 좋다. 문제를 잘 선택해야 되고, 기술의 한계를 이해해야 되고, 아까 신경망은 설명이 안 돼요. 오류가 불가피해요. 그러면 설명 안 해도 되는 분야에 쓰라는 거예요. 아까 리드가 이 문제 너 풀어봐 하면서 이 문제는 왜 내가 추천하는지 꼭 알려줘야 되냐?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 시민들을 대할 때는 어떤 의사결정할 때 시민한테 이유를 꼭 설명해야 되는 분야가 있다면 그런 데는 오히려 신경망은 안 되고 다른 인공지능 방법론을 써야 돼요. 설명할 수 있는 또 방법론이 있고 설명할 수 없는 방법론이 있거든요. 그리고 오류가 나면 절대 안 되는 데는 또 오류가 나면 안 되는 방법론을 써야 되고 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 조직적으로 비즈니스적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화장품 골라주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을 해가지고 99년인가 2000년에 태평양화, 지금 뭐죠? 아모레퍼시픽에 가가지고 프레젠테이션 했는데요. 화장품 직원분들이 듣지도 않아요. 왜냐? 저희 시스템이 화장품을 골라주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태평양화 당시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 브랜드마다 경쟁 체제였어요. 사람들 간에. 그러니까 설화수팀이랑 뭐죠? 아리따움 팀이랑은 경쟁자인 거예요. 그러니 인공지능같이 하찮은 존재가 그거를 추천해주겠다고 하니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뭐냐면 인공지능을 제대로 적용하려면 그 인공지능 기술이 조직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융화되고 말이 되는지 말도 안 되는 거 개발해봤자 쓰지도 않죠. 그 다음에 기존 비즈니스를 위협하는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 인터넷은 된 적이 성공이 안 하더라고요. 기존 비즈니스와 윈윈하는. 그 다음에 기업과 투자자는 장기적 관점을 가져야 되고, 연구개발자는 단기적 결과를 동시에 보여줘야 된다. 뭐, 그럼, 또, 인공지능하고 빅데이터 하면 맨날 데이터를 찾는 분이 있는데, 이러면 실패해요. 그래서 데이터를 잊어버리세요. 데이터 없어도 됩니다. 빅데이터를 뭐, 활용한다. 저도, 제 학과가 아까 빅데이터 응용학과라고 했는데, 저는 다른 교수님이 그렇게 하자고 그랬으니까 한 거지, 전 싫어요. 빅데이터란 말 되게 싫어요, 저는. 여러분 데이터를 자꾸 찾지 마시고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세요. 문제를 해결하시고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마음을 먹은 순간부터 얻은 데이터가 진짜 데이터예요. 제가 하는 예를 들어보죠. 플루언티라고 삼성전자에 인수된 회사가 있는데 거기 김강학 대표라는 분이 굉장히 똑똑하더라고요. 어떤 분, 이 김강학 대표가한테 어떤 분이 10년치 콜센터 녹음 데이터를 다 줬대요.
야, 우리 고객들이랑 콜센터 직원이랑 10년 동안 대화한 데이터입니다. 이거 다 녹취 풀어가지고 줄 테니까 이걸로 콜센터 만들 수 있죠. 자동으로. 긴가학 대표가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대화 녹음만 있죠? 이때 콜센터 직원이 어떤 액션을 했는지가 없어요. 대화 녹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로 어떻게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래서 만약 정말 지금이라도 콜센터 갖고 있는 회사나 정부에서 이거 인공지능 하려면 지금부터라도 대화 녹음만 갖고 있을 게 아니라 그 대화 중간에 콜센터 직원이 어떤 타이핑과 액션과 의사결정을 하는지를 같이 기록을 해놔야 그거 가지고 기계학습이 되죠. 그래서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니드를 깨닫기 전에 만들어진 데이터들은 대부분의 경우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사용될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알파고 제로 보세요. 알파고 제로 뭡니까? 2016년에 알파고는 이세돌 9단이 이기는 기보를 학습했지만, 알파고 제로는 기보를 학습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좋은 시스템은요, 인간의 데이터를 가져오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차도 지금 자꾸 데이터를 수집해서 뭐 한다 그러는데 그런 거 그렇게 될 일이 있고 그렇게 안될 일이 있어요. 예, 그래서 데이터에 집중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데이터 없어도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고 인공지능 하려고 마음 먹고 나서 그때부터 데이터를 차라리 차곡차곡 만들고 그 결과로 인공지능 시스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데이터 중심의 사고방식도 조금 버리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어떻게 요거 다시 들어갔네요. 아까 어떻게 할 거냐고 말씀드렸고요. 레이 달리오 여러분 원칙들이란 책 읽어보셨나요? 여기도 보면 인공지능 얘기가 나오죠. 예. 여기 보시면 레이 달리오도 약간 이런 데이터 마이닝이나 기계학습의 맹목적인 믿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정부 부문 특히 그렇죠. 정부는 인간의 시스템이죠. 그래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기계한테 맡겼다가, 실수하면 공무원분들이 또 책임져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하고, 조금 못해도 인과관계가 명확한 시스템으로 갈 건지, 아니면 약간 불안해도 더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이지만 약간 실수가 용인되는 구조로 갈 건지,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하시면서 하셔야 된다. 요거는 아마 맥킨지에서 정부 부분에 그 AI 적용하는 거를 제가 아마 정의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2017년에 썼던 DBR에 쓴 글과 너무 비슷해가지고, 예, 한번 같이 읽어보면, 일단 뭐야? 1번이 뭡니까? 개발 10단계. 역시 문제죠, 문제. 그리고요, 저 문제에서 측정 가능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AI는. 최적화하는 거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여기 문제 정의하고 목표만 정해주면요, 되는 겁니다. 콜센터가 인공지능이 잘안 되는 이유, 소프트뱅크의 페퍼가 잘안 되는 이유, 최적화 문제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모호한 거예요. 사람만 따라하면 될것 같죠. 그게 아니죠. 아까 굽네 치킨이 잘된 이유가 뭡니까? 치킨을 빨리 사게 만든 거죠. 리드가 왜잘된 이유? 토익 실력이 빨리 올라가게 만든 겁니다. 측정 가능한 목표를 만드셔야 돼요. 인공지능 시스템 만들려면. 그게 있으면 어떻게 보면 절반을 하셨다고 할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프론텍이라는 회사 성공한 이유, 불량품을 줄이겠다. 0.2초 안에 해달라. 이두 가지였어요. 네, 그두 가지인데 프론텍이라는 회사는 저희한테 엄청나게 데이터를 빨리 주더라고요. 저희가 요구한 데이터는.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하는 사람들은 빨리 개발하고 또 그거를 회사에서 0.2초 안에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문제를 정확하게, 목표를 정확하게, 성공을 위한 요건을 정확하게 만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피저빌리티가 있나요? 이거 기술적으로 안 되는 문제 많습니다. 아까 자율주행차 안 된다니까요. 예, 안 된다는데 하니까 돈 날라가는 거예요, 그냥. 시간 날라가고. 예, 그래서 될 만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걸림돌을 찾아내야 되고요. 아까 이해관계자. 저 태평양화,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화장품 추천 시스템 잘 만들면 뭐예요? 회사의 문화와는 절대 융화할 수 없는 시스템 만들어 놓고 비즈니스가 될 리가 없는 거죠. 제대로 개발하려면 태평양화부터 먼저 찾아가서 어떤 걸 개발하길 원하는지 물어보고 개발했어야 되는데 그냥 상상 속에서 개발해서 갖다 줘봤자 쓰질 않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조직을 잘 구축해야 되겠죠. 예. 근데 아까 제가 조직을 구축하는 약간 패러다임을 약간 야구단이라는 관점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를 필요한 데이터셋을 이용하거나 생성하는 것. 예, 데이터 기존 데이터는 오히려 더 쓰레기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시스템에 맞는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해내셔야 돼요. 알파고도 마찬가지죠. 이세돌을 이길 때까지는 기존의 인간들의 실수가 다 들어있는 기본 데이터를 썼지만요. 이제 이기네. 이세돌을 이겼어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인간의 실수가 들어가 있는 데이터는 필요가 없고, 강화학습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냥 자기가 자기랑 바둑을 두면서 학습을 한 거죠. 그 데이터라는 것은 초기에만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이제 빨리 또 솔루션 구축업체에 제공해서 데이터 품질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뭐 이런 것들 학습이 되고 훈련된 AI 모델이 들어가. 여러분 AI 모델 들어와도요 안 쓰는 게 태반입니다. 예. 안 써요. 왜냐면 조직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해서 끝까지 버텨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미국 인공지능학회에서도 저희 팀한테 상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AI 연구는 많은데요. 현실에서 돌아가는 데까지 돌아가게 하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AI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생각하시면서 해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 7분 정도 제가 오버를 했네요. 제가 최근에 이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강의 많이 줄어서 예, 온라인 강의의 경전 TV를 한번 열어놨으니까요. 오늘 강의가 좀 짧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거기 통해서 뭐 머신러닝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하니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고 그렇게 진행하고 일단 제가 이 화면은 공유를 끄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정리해 주시고요. 네. 아니면 그 기존에 이미 질문을 받았던 내용들 중에서 제가 답변 드릴 만한 내용은 또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질문이 예, 추가됐습니다. 맞습니다. 예. AI, 질문 한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AI가 생각하는 기계가 아니라 행동하도록 기술이라는 지적은 기존의 생활을 바꿔주셨다. AI 인력을 양성하려면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요? 예. 오늘 이제 오늘이 아주 초보적인 이제 그 생각을 여러분들께 생각을 이제 바꿔드리는 교육을 해드린 거고요. 이제 AI 인력을 양성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어떤 문제를 어떤 방법론으로 풀었는지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제 뭐 예를 들면 가장 간단한 게뭐 인덕티브 러닝이라는 방법론이 있는데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인덕티브 러닝으로 어떠한 뭐 룰을 만든다거나 이거는 아까 제가 설명 가능한 것도 있고 설명 불가능한 것도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설명 가능한 그러한 그 인덕티브 러닝으로 나오는 디시전 트리 같은 건 설명 가능한 기법이니까 설명 가능한 거고. 아, 우리 문제는 설명 안 해도 돼요. 그냥 퍼포먼스만 좋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까 뭐 라쏘 리그레션 기법도 있고 뭐딥 러닝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하는데 이제 공무원분들이 직접 배우시는 것도 있겠지만 일을 하시면서 배우는 게더 재밌죠. 제가 이제 대우조선 일 예전에 했죠. 현대건설 일 하고, 뭐, 아까 금융 프로젝트, 아까 프론텍 일. 처음에는요, 인공지능 인력을 안 뽑으세요, 거기서. 근데 해봐서 이제 효과가 나기 시작하면, 이제 그 인력을 뽑고 싶어 하고, 또 훈련받고 싶어 하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같이 어떤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배우시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이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도 결국 알고리즘을 찾아내야 될 문제인데 그냥 정보 처리 기술이라 하지 않고 인공지능이라 할까요? 예, 이거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사실 뭐 경계는 없습니다. 예, 인공지능과 컴퓨터 사이언스는 거의 똑같은데 문제는 이제 요즘은 뭐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얘기들이 데이터 코딩을 좀 덜하는 거죠. 코딩을 덜하고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거죠. 어떤 문제는 여전히 코딩을 해야 되는 분야가 있고, 어떤 분야는, 아, 이건 코딩 필요 없어. 이걸 판단해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이제 이용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아마, 그리고 이름이 이제 처음부터 인공지능이란 이름을 썼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과 외부에서 기존 서비스라는 것이 어떤 조건을, 아, 이거 참늘 고민되시는 걸 텐데요. 글쎄요. 좀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예. 그러니까 아까 그 수아랩 사례를 드렸죠. 수아랩은 그 2천억이 팔린 이유가 솔루션을 개발을 했어요. 근데 그 솔루션을 던져준다고 해서 그 제조기업에서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수아랩 직원이 가서 또 용역을 해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 만든 솔루션 플러스 자기들의 용역 서비스가 들어가서 거기에 구축하고 나오는 거죠. 제조업은 그렇게 해야 돼요. 문제 특성이 다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병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뷰노라는 회사는 뼈나이를 찾는 그 인공지능 시스템을 아산병원이랑 같이 개발했는데, 아산병원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 손가락 엑스레이를 찍으면 그 아이가 뼈나이가 몇 살인지를 알아맞추는 건데요. 그거를 개발해서 잘 만들었는데, 이거는 다른 병원에 팔수 있죠. 왜? 사람의 손가락은 뭐 비슷하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업무가, 이제 외부 업체에서, 자기네가 개발한 거를 금방 써도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할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사실 정부 업무는 좀 많이 달라서, 많은 경우는 직접 개발하시면서 용역 형태로 개발하는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인공지능이 가진 편견에 대한 논의, 그렇죠. 예. 많이 연구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네이버가 클린봇을 개발했잖아요. 댓글을 지금 가려준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댓글을 편견 없이 가리고 있는가? 그걸 이제 외부에서 평가해서 저희가 평가하는 AI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네이버는 AI를 이용해서 댓글을 가려주고 있는데, 저희는 또 AI를 이용해서 네이버의 댓글 가리는 시스템이 제대로 공평한, 페어한 AI냐, 아니면 바이어스가 있는 AI냐라는 거를 이제 검증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 부문의 많은 서비스들이 이제 바이어스가 혹시 생기면 안 되는 건데, 바이어스라는 게 데이터에서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죄송한 얘기지만 기존에 취직한 사람이 여성이 없었다, 별로 없었다, 그러면 앞으로 취직할 때 그것을 학습해버리면 여성이 지원을 안 해서 안 뽑힌 건데 여성을 차별하는 그러한 AI 알고리즘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은 요즘 한참 많이 연구되는 그런 이슈이긴 또 한데, 제일 좋은 거는 그런 어떤 만들어 놓고, 만든 사람은 자기가 편견 없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제3자가 그걸 좀 외부적으로 검증하고 그런 과정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전 사례도 그렇고 영상이 많다. 정확하게 보셨어요. 지금은 영상이 제일 잘 되는 거예요. 네, 자연어가 잘안 되는 거예요. 자연. 네, 영상이 해결이 된 거죠.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너무 발전이 돼서 이제 영상이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 부문에서 영상으로 할수 있는 문제를 많이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이렇게 음성 같은 거, 이렇게 음성 뭐 이런 데이터는 오히려 쉬운 거예요. 근데 오히려 어려운 게 숫자랑 뭐그 질문에도 보시면 뭐 저기 기술 보증 기금이 딥러닝 기술에서 특허 기술 재산적 가치를 평가했다. 뭐 딥러닝 기반, 딥러닝도 그냥 아까 보시면 약간 넌리니어 리그레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을 꼭 구할 수가 없어요. 특히 숫자 데이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럴 리가 없죠. 주식 투자 늘 잘하는 시스템 만든다? 쉽지 않을 거죠. 근데 누군가는 그 영상을 보고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는 뭐 오렌지 주스다. 이거 누구나 우리가 동의하잖아요. 이걸 보고. 그런 거 보면 이런 거는 지금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거. 하지만 주식 투자 같은 거는 이때 팔아야 되는지 사야 되는지 누구나 동의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답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있는 분야에서는 AI가 많이 나아지는 거죠. 아까 이 제품이 불량품이냐 아니냐, 이거 정답이 있는 거잖아요. 예. 정답이 있는 거는 우리가 데이터를 잘, 퀄리티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학습을 시키면 사람보다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콜센터 대응 같은 경우는 대화가 이어져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고,
예,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자연어 기술에서도 한글 처리 쪽이 좀 특히 어렵다. 아무래도 좀 그렇죠. 한국엔 조사와 어미가 있어서 좀 어렵다는, 그런 것이 일반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중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어가 특별히 좀더 어렵고, 한국어도 연음 발음이 많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국이 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연어 처리. 당분간은 자연어 처리는 안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예. 그리고 다른 부처에서 잘했을 때 따라 하셔도 되잖아요. 다른 나라 잘했을 때 따라 해도 되고. 예. 왜꼭 1등 해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해야 될 일이 명확한 어떤 코스를 확 줄인다거나, 아까 목표가 명확한 것이 있을 때 하세요. 그냥, 뭐 만들어보자. 이런 식으로는 좀. 그 재밌는 거는 그 챗봇도 요즘은 추세가 어떻게 되냐면, 목표가 명확하게 된 경우는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재택근무하시지만 만약 오프라인 근무하실 때 집에서 나오시면서 가족이랑 대화하실 때 기분 나쁘게 헤어지고 나왔으면 여러분 점수가 깎인 거잖아요. 괜히 한마디 해가지고 아침에 차라리 무음으로 나오든지. 결국 우리 모든 대화는 대화하기 전과 대화하고 나서 점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만약 우리가 그 점수 차이를 계산할 수 있다면 어쩌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대화를 만들어내는 기계를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 점수랑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화를 만들 수 없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럼 여러분들이 콜센터의 대화도 무슨 대화, 점수를 올릴 수 있을까? 만약 뭐, 기업의 경우는 고객의 기분이 올라간다. 이 말했더니 고객 기분 올라가. 이 말했더니 고객 기분이 나빠져. 이 말했더니 고객이 사. 이 말에 따라 살 사람이 안 사. 이걸 만약 측정할 수 있었다면, 그거를 맥시마이즈하는 대화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근데 그걸 측정할 수 없으면, 그러한 챗봇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측정 가능한 것만 우리가 인공지능 할수 있는 겁니다. 예, 측정이 중요한 거죠. 지금 복지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인공지능 이를 표준화하고 예측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데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다면 인공지능 시스템에 그렇죠. 뭐 특성이 다르면 아까 보시면 위드 같은 경우도 다 사람마다 특징이 다르잖아요. 틀리는 문제, 맞는 문제가 다른데 그걸 데이터로 넣고 하면 그 사람에 다르게 시험 문제를 추출하니까 우리 옛날에 토플 공부할 때 어땠습니까? 책으로 공부하면 1번 풀고 2번 풀고 1번을 맞았든지 2번을 맞았든지 틀렸든지 상관없이 계속 지루하게 3, 4, 5, 6, 7, 8 계속 풀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산타 토익은 리드가 하는 산타 토익은 종이책이 아니라 인공지능 책이니까 얘가 다르게 다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활용하는 것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면 그것을 오히려 반영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국가정책, 인공지능 정책이요? 예. 어려운데. 이미 뭐 많이 하고는 있는데 되게 허무한 게 아까 그거잖아요. 지금 진짜 돈이 되는 분야는 어떤 모빌리티나 아까 의료, 아까 제가 디지털 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투자하면 뭐 합니까? 거기에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중국에는 지금 알카본엑스, 아까 말씀드린 거, 그다음에 북경에서는 에이다케어. 중국 안에서도 경쟁이 심해요. 최고의 인재들이 거기에 뛰어들고 있어요. 미국도 아까 말씀드린 페이션트 라이크미, 에이블 투. 근데 이제 트럼프 정부가 아예 그냥 약간 사회주의 같이 느낌으로 유나이티드 헬스를 밀어주고 있나 봐요. 마치 군수업체 하듯이 지금 하고 있는 건데. 한국은 지금 그런 해야 될걸안 하고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고. 오히려 지난 정부가 창조 경제를 부르짖고 인공지능이 우연히 알파고가 우연히 한국에 2016년에 왔기 때문에 그 덕을 보고 있는 상태 한국은 지금 인공지능이 이번 정부의 덕을 보고 있는 건 없는 거야. 근데 그 운이 좋게 2016년에 한국에서 인공지능 알파고가 해서 한국 사람 중에 인공지능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열풍이 불었고 그것 때문에 좋은 벤처들이 또 나타났고 창조 경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번 정부에서 벤처 캐피탈이 그런 걸잘 지원해 줬으면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은 뭐냐면 잘 키운 나라들을
아, 그 기업들을 글로벌로 잘 나가게. 저 한국이 기생충도 나오고, BTS, 지금 코로나 방역 잘했다고 한국의 브랜드가 확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그, AI 기업들이 글로벌라이즈 하게 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인공지능 R&D에는 황당한 과제들이 되게 많아요. 아까 그런 인간을 뭐 흉내낸다는 등 뭐, 이런 것들은 좀, 저는 좀 줄이고, 정말 목적 지향적인, 아까 그런, 목표가 명확한 것들, 이런 위주로 했으면 좋겠는데,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민간이 하게 만들어야죠. 블록체인이 정말 돈이 되면 왜 국가가 돈을 써요? 4,800억을. 예, 그냥 돈 있는 분들이 하라고 해서 투자를 하는 게 낫죠. 예, 어떻게 보면 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정부가 잘하는 것도 있어요. 청년 인재 양성 사업 같은 거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그 학과를 나온 대학생들이 AI를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니까 나라에서 지원을 해서 빅데이터 뭐 혁신 인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강의를 해보니까 아이들이 되게 열망이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인공지능만 알아서 재미가 없잖아요. 자기 분야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건축과를 나왔다. 내가 음악과를 나왔다. 내가 국문과를 나왔다. 그러면 거기 나온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적용해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더 진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사업은 제가 직접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갖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제가 1998년에 DJ 정부 때 IMF가 97년 체제로 왔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98년 실직이 많이 됐는데 제가 그 실직된 분을 인터넷이랑 전자상거래를 가르쳤어요. 1998년에. 그분들이 되게 실망한 분들이지만 또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1999년에 바로 인터넷 붐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98년에 그러한 교육을 한게 99년에 그분들은 바로 다시 또 취업하고 사업체를 차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그 겨우 2차 산업혁명과 3차 산업혁명의 중간 단계에 있었던 건데 지금은 이제 4차 산업혁명과 3차 산업혁명의 중간 단계고 코로나로 인한 어떤 실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때 사실은 우리가 지금 뉴딜 정책을 한다 해도 제가 뭐 4차 산업혁명 뉴딜을 하자라고 그 신문에 칼럼도 썼습니다만은 그런 어떻게 보면 저는 그 98년도에 제가 그 인터넷과 전자상거래를 가르쳤던 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때만 해도요 그렇게 벤처붐이 바로 나타날지 몰랐어요. 바로 99년, 2000년에 벤처붐이 나니까 이분들이 바로 직전에 교육 6개월 받았거든요. 4개월인가 6개월 받았는데 그걸 받고 바로 또 산업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지금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직업이 어떤 게 창출될지 잘 모르는데 엄청나게 창출될 거라는 믿음이 더 중요해요. 혁신을 하고 아까 보세요. 카메라 기술을 그러면 화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당시 화가를 카메라를 다 부셨거나 마부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규제했다면 이런 혁신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지금 여러 혁신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재교육 정책을 통해서 새로운 직업을 빨리 갖고 거기에 리더가 될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역 분야 블록체인 기술로 거래 당겨주는 위트레이드, 예. 민간이 개발 솔루션을 사용. 무역 분야 블록체인,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제, 모르겠습니다. 무역 분야에서는 이제 이런 거죠. 어디서, 어디까지 어떤 물건이 제대로 갔는지를 A와 B 사이의 거래인데 사실은 많은 단계가 발생하니까 그 많은 스테이크홀더들이 블록체인에다가 데이터를 업데이트 하도록 하면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내용들인데, 글쎄요, 민간이 개발된. 제일 좋은 거는 뭐 민간이 개발된 걸 한번 써보는 거죠. 써보면서 진짜 효과가 나는지, 그러면서 그런 게 저는 나은 것 같아요. 무조건 개발하는 형태보다는 그렇게 하면서 진짜 차이가 있으면 그때 또 자체 개발할 수 있겠죠. 너트 가공업체요. 요 6개월. 6개월. 이게 상을 받은 건요. 이거 간단한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죠. 저희보다 더 훌륭한 회사 수아랩도 있잖아요. 예, 저희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저희는 학교고, 저희는 그냥 프로젝트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발전한 거는,
수아렉 같은 솔루션 회사였는데, 그죠? 저희 같은 경우는 솔루션도 없이 그냥 6개월 내에 했어요. 근데 이제 칭찬을 받은 이유가 아마 하드웨어 체인지가 없었기 때문도 있는 것 같고, 뭐냐면 AI라는 게 이렇게 쉽게 빨리 잘 개발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라서 상을 받은 거 아닌가. 그래서 6개월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정부의 도움 받았어요. 예. 왜냐면 프론텍이 뭐 돈이 있겠습니까? 저희한테 돈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번 정부는 또 소득주도 성장한다고 그래가지고 중소기업 다 죽이고, 중소기업 오너들이 다 지금 한국 떠난다고 하고 있죠. 근데 그 돈이 없는데 정부에서 스마트 공장 사업이나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산단공에다가 돈을 준 거예요. 산단공에 돈을 받았고요. 저희가 그 제안 썼을 때 도움을, 또그 회사 도움을 드렸겠죠? 그래가지고 그돈 가지고 한 거예요. 큰돈안 들여서. 사실 창피할 정도로 작은 돈을 가지고, 한 거죠. 예. 근데 정부가 그런 역할을 한 거는, 뭐 그걸로 뭐 헛되이 쓰는 팀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걸로 상을 받았고, 또그 민수홍 프론트 대표도 참 대단한 게, 제가 이 상을 받은 거나 이게 이렇게 많이 알려진 이유가, 회사 오너가 안 알려주겠다 그러면 이거 못해요. 논문 발표도. 근데 민수홍 대표는 약간 애국자예요. 그래서 뭐냐면 경쟁 기업을 다 초청해가지고 시연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왜냐, 이거는 우리나라 중소 제조업이 발전하려면 이런 건 모든 기업이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공공성이 있는 역할을 대표가 또 하셨다는 것도, 그리고 프론텍은 지금 그래서 제조회사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이런 스마트 팩토리 회사, 그리고 이미 그 민수홍 대표는요, 제가 그 회사 가봤을 때 너무 재밌는 게 회사가 깨끗해요. 보통 공장 가면 지저분할 것 같지만 이분은 뭐냐면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었어요.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계속 회사를 깔끔하게 만들어 오신 분이고요. 그래서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남자가 별로 없을 정도예요. 예, 여성이 일을 할수 있고, 그러니까 힘이 덜 들게 만든, 근육을 덜 쓰는 공장으로 만드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분은 계속 그걸 적용하면서 제조업을 발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셨던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에이자일 방법론. 그렇죠. 에이자일 하게 해야 돼요. 요즘도 스타트업은 린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거죠. 되는지 안 되는지 살짝 보고, 안 되면 바꿔야죠. 예. 저희 프로젝트도요, 제 동영상, 유튜브에서 돌아다니는 동영상 중에는요, 제가 아까 프론텍이랑 할때 3개월 동안 학습했는데 한달 동안 안 됐다 그랬죠. 제가 안 되고 있다라고 발표한 동영상이 있어요. 저는 실시간으로 강의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제조업에 있는 분들 다 모아놓고 제가 안될때 발표를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회사랑 인공지능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창피하지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말한지 일주일 만에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될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피저빌리티 스터디를 또 빨리빨리 해서 방법을 찾아야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 그런 거죠. 챗봇도 마찬가지죠.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잘 보고 해야 되는데, 맨날 시험만 보고 아될것 같아 하고 개발 길게 잡아버리고 해버리면 나중에 시험 이제 테스트는 안 되면 벌써 1, 2년 까먹은 거죠. 그럼 시간과 돈과 인력을 다 까먹은 상태가 되니까 애자일하게 하시는 거는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질문에 블록체인에 개인정보를 파기가 불가능한 문제 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블록체인의 장점은 뒤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게 장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만약 수록해야 되는 블록체인이 있다면 그건 이제 블록체인을 쓰면 안 되는 거죠.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어떤 무조건 써야 되는 게 기술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나카모토 사토시가 비트코인을 만들 때 블록체인이라는 건 하나의 수단으로서, 암호화폐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한 거지,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그 블록체인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서 많은 것들을 블록체인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은 되게 시도할 만한 일들이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블록체인으로 할 필요 없는 거를 블록체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비전이 실제로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 거냐는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오늘 그 완전자율주행차가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제 말을 다 믿지 마시고요. 오히려 적응하시라는 거예요. 안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웨이모가 정말 언제 하는지 일주일에 한 번은 체크하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블록체인도 마찬가지죠. 비트코인이 지금 최근에 올라서 1,000만 원까지 갔다고 하는데, 그죠?
2,500만 원 전고점 돌파하면 엄청난 무서운 4차 산업혁명이 올 겁니다. 근데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예, 그래서, 하지만 진짜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넘는지도 계속, 보셔야죠. 왜? 제가 틀릴 수 있어요. 저도 당연히 틀릴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하나의 바로미터로 보시면서, 완전 자율주행차가 진짜 성공하는 날. 그래서 막 우리 사회 웨이모가 만약 피닉스에서 정말 운전사가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를 올해 발표할지도 모르죠. 2018년 12월에 핸들하고 못하고 있는데, 올해 할 수도 있는, 저는 어렵다고 보지만, 그런 게 실현되거나, 아니면 비트코인이 정말 2,500만 원을 넘어버리거나, 이러면은, 우리가 지난 4년 전부터 떠들었던 4차 산업혁명이 정말 빼도 박도 하지 못하게 오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럼 그런 게안 오면 안 오는 거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리드나, 오늘 뭐 시간 없어서 여러 모델을 설명 안 드렸지만, 한국에도 되게 재밌는 비즈니스 모델이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새로운 창업을 뭐 하라는 것보다 지금 나와 있는 기업들을 잘 글로벌라이즈 하는, 그리고 미국 플랫폼을 활용하는 거죠. 싸이도 결국 미국의 유튜브나 아이튠즈를 통해서 퍼져나갔죠. BTS는 아카데미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봉준호는 넷플릭스라는 플랫폼도 해서 뭐, 옥자도 나오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한국을 아직까지는 큰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으면서 한국, 미국 플랫폼에 한국의 컨텐츠를 태워가지고, 이렇게 한국을 성공시키잖아. 일본은 질투가 나서 그렇게 못해요. 플랫폼도 없는 나라고, 일본은. 근데 미국은 한국을 키워주면서 미국도 돈을 버는 모델을 만들어주고 있죠. AI도 아마 그런 형태로 가야 되는 거고, 중국이 미국에 투자해서 미국에 있는 벤처 기업 같은 거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동안 큰 손이었어요, 실리콘밸리에.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이런 식으로 미국 정부 돈을 받았다가는, 중국의 돈을 받았다가는 전략산업에서 무너진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 기사 찾아보시면 트럼프가 중국의 기업들이 미국 투자하는 걸 엄청 막은. 그래서 사실 공무원분들은 좀 그런 전략적 사고도 가지셔야 되죠. 국가적으로 과연 우리가 지금 이게 옳은 거냐, 맞는 거, 중국 투자를 받는 게 옳은 거냐, 맞는 거냐. 어떤 데는 받는 게 필요할 부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조심스럽게 받아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은 거의 중국 자본 안 받았다면서요. 예, 그렇게 화교 자본을 안 받은 나라가 거의 없다면서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독자적인, 지금 일본에 대항할 정도의 독자적인 자본을 축적한 국가가 된 건데, 그래서 그런 어떤 전략적 사고도, 뭐, 저 전공 분야는 아니지만, 제가 인공지능 분야를 보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그런 식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저도 관찰하게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미리 질문을 읽어봤기 때문에 아마 오늘 강의에 은연 중에 좀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거를 좀 반영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시면 한국 능률협회를 통해서 또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